자, 그래서 순서 뭐 모의고사도 보면 뭐몇번 문제는 뭐 어떤 걸 묻는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별로 전략과 뭐 접근 방법 그리고 좀더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뭐 실용문 지나갔고요. 그다음 실용문은 특별한 거 없고, 그다음에 어법성 판단은 여러분들 중학교 동안 배웠던 문법적인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모든 문법을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따로 어떤 범위에 따라서 뭐 이번 뭐 교과서에 이런 문법 했으니까 뭐 이번 뭐 모의고사에 아니 또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학교 시험에 그 문법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문법을 다 망라해서 총 망라해서 문제가 나오죠. 29번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30번은 이제 뭐그 어떤 단어가 좀 어색한 거얘 때문에 전체 내용이 잘못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내용 파악이라든지 어휘력이 있어야 되겠죠. 단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해석도 되고, 그 다음에 또이 단어가 좀 어색하다라는 것도 알수 있을 거고요. 자, 31번, 34번. 이제 빈칸 채워넣기입니다.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죠. 자, 첫 문장이 선생님이 늘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첫 문장이 늘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 3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뭐 provides a chance to the environment for journalists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서택지를 한번 쭉 보는 게 요령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mobility, sensitivity, creativity, accuracy, responsibility 같은 단어들이 들어간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자, 여기에 있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뭔가가 제공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준다는 얘기인 거죠. 뭘 주냐면 기회를 준답니다. 뭔가가 기회를 주는데 누구한테? 환경에게. 누구를 위한 환경? For journalist. 기자들을 위한 습니까? 뭐 저널리스트 하면 언론계 종사자를 저널리스트, 뭐 기자라고 하면 되겠죠, 기자. 오케이, 그래서 뭔가가 기자들을 위한 환경에 기회를 준대요. 됐습니까? 뭔가가 기자들을 위한 기자들을 위한 어떤 언론 환경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언론 환경에 기회를 준다는 거는 뭔가 좋게 해준다는 거야, 도와준다는 거야, 방해한다는 거야, 도와준다는 거죠. 뭔가 이익을 준다 이 말입니다. 뭔가는 뭐 해석하면 기자들을 위한 환경에 기회를 줍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기자들에게 뭔가가 좋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선택지를 쭉 쳐다보시면서 아 이걸로 하면 안 되는데 자 모빌리티는 기동성이죠. 기동성 움직일 수 있는 빨리빨리 여기저기 갈수 있는 거 그쵸? 뭐 모빌리티란 단어 뭐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바일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봤어요. 모바일 그렇죠. 휴대폰 같은 건 모바일 하잖아. 그러니까 모바일과 모빌리티는 뭔가 관계 있는 단어겠죠. 기동성이란 뜻이 기동성. 그다음에 센시티비티는 민감성이죠. 민감성. 뭐내 피부는 좀 민감해. 민감성 피부야. 뭐 센시티브한 피부야. 뭐 센시티브 뭐 이런 거. 크리에이티비티는 여러분도 잘 아는 단어고요. 창의성이죠. 창의성. 그다음에 accuracy는 정확성이죠. 그 다음에 responsibility는 책임이죠. 책임감. 뭔가 책임적인 responsibility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 딱 놓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게 기자들의 환경에 뭔가가 뭐 기회를 준다 했으니까 뭔가 도움을 준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중에 뭔지는 이제 밑에 쭉 읽어봐야지 그림이 그려지겠죠. 다음 문장, newspaper stories, television reports, and even early online reporting prior to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tablets and smartphones required. 아이고 드디어 동사 나오네. One central place to which a reporter would submit his or her news story for printing, broadcast, or posting. 와우, 두 번째 문장이 좀 기네요. 자, 여기서 어휘는 prior to라는 건데요. prior to 뭐뭐 하면 뭐뭐 뭐뭐에 앞서서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앞서서 prior to 뭐뭐 이전에 뭐 prior to Christ 하면 뭐 예수 이전에 이런 뜻이겠죠. 뭐뭐 이전에 뭐뭐에 앞서서 prior to 그러니까 before라는 뜻입니다. before 의미적으로 prior to
그 다음에 이제 require 하면 뭡니까? require. require는, 뭐, require란 단어는 여러분들 require 보이면 얘가 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면, needed 하고 똑같을 때 필요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require, needed, 동의어. 됐습니까? required, needed. 요구한다, 필요로 한다, 꼭 있어야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require 하면 제가 이제 헷갈리기 쉬운 단어 중에 뭐 inquire라든지 그 다음에 acquire도 얘기한 적 있죠. inquire는 ask의 뜻이고요. 이건 물어보다란 뜻입니다. 물어보다, inquire, 물어보다. 그 다음에 acquire는 획득하다, 얻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require, 요구하다, inquire, 물어보다, acquire, 획득하다. 전부 다 뭐 QUIRE로 끝나니까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운데 require는 요구하다, 필요하다, 꼭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고 얘는 그 다음에 inquire 물어보다 acquire 얻다 획득하다 됐죠? 더 있어야 되나? 물어보다 획득하다 요구하다 그 다음에 to which 여기는 뭐 미주 건고 뻔하죠 여기에 문법마다 제목이 있는데 이건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라는 문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는 뭐 이거 없으면 틀렸다라든지 뭐 이 자리에 원래 관계대명사 됐도 뭐 여러 군데 쓸 수 있냐면 안 된다라든지 왜 얘가 있어야 한다라든지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가 관계부사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연속적인 문법들이 생각나야 되겠고요 그 다음 submit은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요 일단 submit은 제출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항복하다 라는 뜻도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이게 제출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됐는지 아니면 항복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됐는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roadcast는 뭐 방송하다 라는 뜻이에요 방송하다 뭐 방송하다 또는 방송 뭐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뭐 어휘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 newspaper stories, television reports, and even early online 뭔가 계속 나열하고 있어 됐습니까? 근데 전부 미디어죠 미디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의 한 뭐 어떤 예죠 우리가 미디어라고 부르는 것 중에 뭐 newspaper stories, television reports, and even early online reporting 그리고 early online reporting 뒤에 관로가 있는 이유는 뭐 하겠다 이 early online reporting을 좀 더 부연 설명하겠다는 그런 취지겠죠 그래서 early online reporting 그대로 하면 초기 온라인 뭐 뉴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리포팅 초기 온라인 뉴스인데 뭐 부연 설명은 prior to communication technology such as tablets and smartphones 뭐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뭔진 모르겠어 communication technology 뭐 그대로 해석하면 뭐 뭡니까 통신 기술인데 근데 예를 들고 있는 거 뭐와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해석하면 태블릿과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기술 이전의 초기 온라인 뭐 뉴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겠죠 이거 하여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동사 이제 나왔고요 얘들이 필요로 했다 뭘 필요했냐 one central place to which a reporter 리포터 위에 나왔던 저널리스트하고 비슷한 의미의 단어죠 그렇죠? Reporter would submit his or her news story for printing, broadcast, or posting.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Now, though a reporter can shoot video, record audio, and type directly on their smartphones or tablets and post a news story instantly. 됐습니까? 자, 우리가 do는 접속사로 사용되면 양보에 접속사라 그러면서 뭐 though I was sick, 뭐 I went there 이런 식으로 비록 뭐뭐 했지만 이런 뜻이고요. 지금 얘는 접속사는 아니고요. however 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주어 그러니까 얘 do하고 이제 주어 동사를 이렇게 섞어서 해석하면 리포터가 이렇게 이러러러러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뭐 이런 뜻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긴 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양보의 부사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nstantly의 뜻은 즉시란 뜻이죠. 즉시.
자, 인스턴트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동의어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 보이네요. 왜안 긁어져? 보자. 자, 그래서 인스턴트리의 동의어들. 엄마야? 네가 왜 나와? 긁혔는데 왜안 긁히냐? 일로 와봐. 되네 이제. 자, instantly 동의어 중에서 보자. 일단 이건 꼭 알아야 되겠죠. 많이 만나봤죠. immediately, instantly 같은 말, 즉시. 그다음에 promptly도 이제 곧 나올 거예요. promptly. 그다음에 readily도 곧 만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instantly 하고 같은 말로써 immediately, readily, promptly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즉시. 됐습니까? 왜 GP? momentarily. 뭐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now do a reporter can shoot a video, record audio, and type directly on their smartphones or tablets and post on news stories story instantly. 뭐 이쯤 읽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예를 쳐다볼까요? 아무래도 뭐가 답일 것 같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journalist, reporters 하고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Journalists do not need to, do not require to report a central location where they all contact sources, type or edit video.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어 보이고요. 문법적으로 설명할 where 정도 보이고요. 그다음 a story can be instantaneously written 하고 있죠. instantaneously. 이것도 instantly 하고 같다라고 보면 돼요. 즉시 이거 immediately예요. instantaneously. 순간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뭐 instantaneously 이게 뭐지? 뭐 instant랑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모의고사에서 이런 단어를 만났더라도 뭐 instant하고 비슷하니까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가시면 됩니다. A story can be instantly written, shot, and made available to the entire world 까지가 한 문장이고요. 그러면 뭐 instantly는 즉시란 뜻이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 다음에 available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이란 뜻입니다. 뭐 available 같은 경우에는 생활 용어에서도 많이 쓰여요. 뭐 누가 이제 내가 도서관에서 막 공부하고 있는데 뭐 옆자리에 사람은 없어. 사람이 없고 뭐 가방 하나 올려져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갖고 Is this it available? 뭐이 자리 이용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Is this it available? Is this it taken? 이런 식으로. available 이용 가능한 뭐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런 단어들이 자꾸 보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즉시 바로 그렇습니까? 뭔가 즉각성 빨리빨리 뭘할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도구의 이름도 나왔어요. 어떤 도구 그렇죠? 우리가 익숙한 도구죠.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단어들 됐습니까? 다음에 the news cycle and thus the job of the journalist never takes a break. never takes a break 뭔 뜻이야? 절대 쉬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뭐야? never takes a break. 그다음에 이제 thus가 나왔습니다. thus가 나오면 이제 이 사람이 thus의 뜻이 그러므로라는 뜻이죠. 뭐 같은 말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therefore라든지 그렇죠? thus 같은 말 한번 정리해볼까요? 접속 부사라면서 얘들이 뭐잘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요. 그래서 뭐 therefore, thus, 뭐 hence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consequently 이런 것들 그렇습니까? 뭔가 결론을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난 얘기할 때 쓰는 접속 부사들입니다. hence, thus, therefore, as a result 같은 것도 있었고요. 결론을 맺을 때 쓰는 접속 부사 consequently, thus, hence. 그렇습니까?
외에 알아둘 만한 거는 아 이것도 알아두셔야 된대. Accordingly 맞습니까? Accordingly 다른 거 뭐 다 적었죠? 그런 거? Consequently Consequently 하고 다음에 Accordingly therefore, does, hence, consequently, accordingly. 얘들 전부 다 꼭 알아두셔야 할 결론을 맺을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정리해봤고요. Thus, the 24-hour news cycle that emerged from the rise of the cable TV is now a thing of the past. 그리고 the news cycle is really a constant. 자 그래서 단어는 여기서는 뭐 emerge 하면 등장하다 나타나다 떠오르다 라는 뜻입니다. 등장하다 나타나다 떠오르다 emerge. emerge도 빈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단어 중에 알아둘 만한 것은 appear가 있죠. appear emerge appear 등장하다 나타나다 emerge 그리고 appear. 그리고 반대말 중에 여러분들이 곧 만나게 될 것은 vanish가 있습니다. 사라지다. vanish 사라지다. appear emerge 나타나다 등장하다. vanish 사라지다. appear emerge 등장하다 나타나다. 다음 시간에 교과서도 꼭 챙겨오세요. 그 다음에 뭐 그 클래스 카드에 어차피 단어는 다 만들어놨으니까 단어 보고 공부하든 뭐 학교에서 주는 자료를 공부하든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onstant 하면 뭐 지속적인 이란 뜻이면 지속적인 끊기지 않는 지속적인 끊임없는 그러니까 여기 뭐 24-hour news 이런 말하고 뭐 constant 하고 뭔가 통하잖아요. 24시간 뉴스 뭐 constant 통하는 의미가 보이죠. 자 constant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continuous 하고 그 다음에 뭐 lasting 하고 그 다음 이게 안 보이네. 오케이 그래서 지속적인 continuous 그 다음에 뭐 constant 아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lasting 하고 sustained 하고 ceaseless 이런 것들 끊임없는 이란 뜻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단어들입니다. continuous, lasting, sustained, ceaseless 시즈니스가 끊임없는 지속적인 이란 뜻인 걸로 봐서 여기에 LESS가 붙으면 반대되는 뜻이죠. 그러니까 CEASE는 멈추다 라는 뜻입니다. Cease 하면 멈추다고요. Ceaseless 하니까 멈춤 없는이 된 거예요. 지속적인 이런 단어들도 두시길 바라고요. 뭐야 너 왜 안 사라져? 오케이 그래서 쭉 읽고 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뭔가가 아까 얘기했죠. 저널리스트를 위한 환경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널리스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이 쭉 나와요. 저널리스트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이런 것들 됐습니까? 저널리스트들이 기자들이 뉴스페이퍼 스토리즈 텔레비전 리포츠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 그리고 심지어는 초창기 초기의 온라인 리포팅 뭐 초창기 온라인 리포팅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뭐 블로그에 뭔가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블로그에 자기 개인 블로그에 뭔가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인 것 같아. 뭘 보고 내가 그런 얘기하냐 이런 말들이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기 온라인에 어떤 뭔가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required 요구했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여기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언제 이전의 것인지 언제 이전에 이런 것들인지 여기다가 갈로해서 언제 이전에 prior to communication technology 통신기술 이전에
뭐와 같은 통신 기술? 또 태블릿과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 기술이 발달된 이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나 아이폰 같은 것들이 나오기 전에 이런 녀석들이 요구했는데 뭐가 필요했냐라고 얘기하냐? One central place. 하나에 집중된 어떤 그러니까 중앙 통제소 같은 곳이 필요했다는 얘기하는 거야. One central place. 하나의 중앙 장소가 필요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관계사 떴죠. 전치사가 붙어 있는 관계사. 그래서 하나의 중앙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to which you submit. 뭐 하고 했 여기에 would 아 would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여기에 used to입니다. 이건 이거 조동사 할 때 배웠고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얘기할 때 쓰는 used to would라는 조동사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required도 지금 벌써 동사도 과거 형태잖아. 근데 옛날에는 뭐가 필요했다? 이런 중앙 통제소 같은 것이 필요했다. 누가 뭐 하곤 했었던 기자들이 기자가 제출하곤 했었던 기자가 항복하곤 했었던은 아니겠죠. 제출을 무엇을 그 또는 그녀 기자의 새로 뉴스 스토리를 뭐하기 위해서 인쇄하기 위해서 방송하기 위해서 또는 뭐 블로그에 뭐 글 올리는 걸 포스팅한다 그러죠. 포스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자신의 어떤 뉴스 스토리를 인쇄하거나 방송으로 내거나 또는 또 포스팅해 놓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 자기의 신문 뭐 인터넷 신문사 같은 데다가 포스트 하려고 그러면 얘들이 뭐 하기 위한 이렇게 제출하기 위한 one central place 하나의 어떤 중앙 통제소 같은 곳이 필요했었다. 요구되었었다. 뭐 등장 전까지? 이런 것들 등장 전까지.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무슨 기기라 그럽니까? 모바일 기기라 그러죠. 모바일 기기. 그쵸?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는 시제가 과거였어요. 과거였는데 이제 now라는 부사가 나오니까 여기에 옛날 얘기했고 이제 요즘 변화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now,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리포터 can shoot video. 아까 기자가 비디오도 찍을 수 있고 can이 계속 생략된 거죠. 동사고요. 동사인 거죠 지금. can이 뭐 can shoot, can record, can type 이렇게 하는 거죠. and can post까지 병렬 구조에서 그러니까 기자가 요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찌 할 수 있다? 즉시 할 수 있대. 바로 기자가 비디오도 찍을 수 있고 오디오도 녹음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타자 치는 거죠. 타자 칠 수도 있다. 즉시 뭐 디렉트리 하면 직접적으로 라는 뜻이죠. 직접적으로 어디다가 그들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다가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다? 올릴 수 있다. 포스팅할 수 있다. 뉴스 스토리를 어찌 즉시 포스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요 now 앞에 문장은 옛날에는 뭐가 필요했다? One central place가 중앙 통제소 같은 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One central place 필요 없이 바로 뭔가 모든 것들을 자기가 뭐까지 끝낼 수 있다? 포스팅하는 거, 세상에 알리는 것까지 세상에 내놓는 것까지 기사가 그냥 바로 끝내버릴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요즘 얘기 계속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법적인 건 나중에 한꺼번에 Journalists do not need to report to a central location. 뭐 같은 얘기죠 이거. Central location where they all contact the sources, type or edit video. 그래서 do not need to do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자들이 리포트 보고할 필요가 없다. 뭐 불필요할 때 do not need to, 뭐 do not have to, 뭐 need not do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Journalist need not report 보고할 필요가 없다. To a central location 중앙의 어떤 장소에 장소는 장소인데 그들이 모두 뭐 하는 접촉하는 여기에 대인은 저널리스트겠죠. 그래서 저널리스트 모두가 접촉하는 뭐를 어떤 소스인데 소스는 뭐 원천인데 뉴스의 소스겠죠. 뉴스의 뉴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뉴스 뭔가 뭐 그 저널리스트 모두가 어떤 뉴스 제공자를 만나 접촉할 수 있거나 또는 어떤 뭐 뭔가 타이프를 치거나 뭔가 기사를 작성하거나 에디트하면 편집하다라는 타이프하면 뭐 타자 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편집 예 비디오를 또는 뭐 해야 하는 비디오 편집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센트럴 로케이션에서 옛날에는 뭐 했고 어떤 뉴스에 뉴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접촉할 수도 있었고 뭔가 기사를 컴퓨터 안에다 입력 타자 쳐서 입력을 여기서 해야 됐고 그 다음에 또 비디오 편집도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거의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제 그래서 a story can be instantaneously written, shot, and made available to the entire world. 그래서 어떤 뉴스 스토리겠죠. 뉴스 스토리가 즉시 쓰여질 수 있고 어떤 비디오 같은 거겠죠. 비디오란 말을 생각했지만 뉴스 스토리가 또는 비디오가 찍힐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상태로 되어질 수도 있다. 이용 가능한 상태로 made 되어질 수도 있다. Can be written, can be shot, and can be made 이렇게 된 거예요. 생략 병렬 구조에서 can be written 쓰여질 수 있고 can be shot 찍힐 수 있고 can be made available 이용 가능하게 되어질 수 있다. 누구에게? To the entire world 전 세계에게.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접속 뭐 웬만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다 접속할 수 있으니까 전 세계 누구에게라도 다 볼 수 있게 뭐 유튜브에 올려버린다. 그러면 to the entire world에 뭐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뭐 made available 이용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a news cycle and thus the job of a journalist. 그래서 뭐 이제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고요. 여기 동사인 거죠. 그래서 뉴스의 어떤 순환, 뉴스가 이렇게 뭐 뉴스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독자들에게 읽혀지고 그게 사라지고 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뉴스의 어떤 순환, 뉴스가 이렇게 생성되고 읽혀지고 세상에 보여지고 하는 이런 어떤 뉴스 사이클과 그리고 그리하여 기자의 일이죠. 기자의 하는 일이 never takes a break. 절대 뭐 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뉴스의 순환이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저널리스트가 하는 일도 뭐 할 필요가 없다? 멈출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24-hour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Thus, 그러므로 the 24-hour news cycle that emerged from the rise of cable TV. 여기서 끝났죠. 자, 시작. 이거 후치수식은 시작과 끝을 잘 찾아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관계사로 시작해서 네 가지 후치수식이 있다 했죠. 뭡니까? 전치사 구가 후치 수식할 수도 있고요. 분사 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절,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이런 것들 뒤에서 앞으로 꾸밀 수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ing of past 하면 과거의 어떤 뉴스, 과거의 것 이런 뜻이죠. 과거의 것, 철진한 것, 더 이상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물건을 a thing of the past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24시간 뉴스 뭐 했던 등장했던 24시간 뉴스 뭐로부터 케이블 TV의 어떤 이 rise 하면 뭐 뭔가 부흥되는 거 막 이렇게 막 인기 얻는 거 이런 걸 rise라고 하죠. 그래서 케이블 TV의 부흥으로부터 부흥과 함께 등장하게 된 24시간 뉴스 사이클이 이제는 뭐가 됐다? 옛날 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CNN이라는 미국의 방송사가 있었는데 얘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엄청나게 그때는 되게 좀 놀라웠어요. CNN은 얘들이 24시간 뉴스만 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24시간 뉴스를 하는. 그리고 그걸 보려 그러면 이제 뭐 케이블 TV 같은 것 이런 거 좀 옛날 얘기긴 한데 뭐 집에 이제 꼭 그 셋탑박스 있잖아요. 무조건 셋탑박스가 있어야지 CNN을 볼 수 있었는데 CNN이 사람들이 처음에 CNN 이제 그 만든 처음 창업한 사람이 나는 24시간 뉴스 하는 어떤 방송국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다들 미쳤다 그랬어. 누가 그걸 보겠냐고. 근데 엄청난 인기 어떤 뭐 어떤 그 변화를 일으켰고. 근데 그것도 이제 뭐가 됐다? 다 옛날 일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케이블 TV를 케이블 TV의 부흥과 함께 등장하게 된 24시간 뉴스의 사이클이 이제는 뭐가 됐다? 옛날 일이 옛날에 어떤 유산이 돼버렸다. 됐습니까? 이것도 옛날 게 됐다. 오케이. 그래서 the news cycle is really a constant. 그래서 뉴스의 어떤 소비가 이제 진짜로 지속적인 끊김이 없게 됐다. ceaseless 해졌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가만히 보니까 뭐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뭔 얘기 하는 겁니까? 옛날에는 뭐 기자가 내가 직업으로 기자가 됐어. 그럼 기자가 되면 일단 내가 뭔가 취재를 하고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고 뭐 이래가지고 일단 어디 가져가야 됐단 얘기야? 원 센트럴 플레이스에 그게 뭐 어떤 편집하는 사람이겠죠. 어떤 뭐 나보다 위에 있는 나의 상사겠죠. 나의 상사한테 이거 기사로 내도 되겠습니까? 이거 기사 어떤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 과정을 거쳐서, 좋아, 이거 괜찮아.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 붙여서 좀더 취재해. 비디오 좀더 찍어. 뭐, 사진 좀더 찍어. 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게 비로소 방송이 되거나, 뭐, 인터넷, 뭐, 뉴스로 올라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됐단 말이야. 근데, 뭐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뭐와 같은 태블릿과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 더 이상 어디에 컨택트할 필요가 없게 됐다. 원 센트럴 플레이스에 컨택트할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야. 자기 혼자 취재하고 자기 혼자 비디오 찍고 자기 혼자 사진 찍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태블릿만 있으면 그 바로 인터넷 연결되면 바로 내 블로그에다 올리든지 내 블로그에 내가 블로그에 올렸는데 내가 좀 영향력 있는 파워 블로거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거 이런 일이 있다 이러면서 막잘 퍼지겠죠.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뉴스의 어떤 그 출판과 소비 이런 것들이 중앙 집중화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이런 권력이 뭐 됐다? 이런 파워가 분산됐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 기동성 때문에. 됐습니까? 정답은 모빌리티겠죠. 모빌리티를 넣으면 전체 글이 잘 이어지죠. 모빌리티 프라이빗 챈. 기회를 준 챈. 변화를 준대 챈. 아, 내가 기회라 그랬나? 아, 변화. 그렇죠? 그래서 기동성이 언론 환경에 뭘 일으켰다? 변화를 줬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기동성이 어떤 식으로 더 이상 원 센트럴 플레이스가 필요 없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눈에 띄는 몇 가지 문법만 말씀드리면 일단 트위치 요거 좀 얘기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에 집중된 장소인데 어떤 기자가 뭐 하곤 했었던 뭐 이걸 위해서 뭐 인쇄나 방송이나 또는 어떤 인터넷에 포스팅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이 만든 뉴스 스토리를 뭐하곤 했던 제출하곤 했던 원 센트럴 플레이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얘기하면 여기에 왜 전치사 왜 얘가 왜 있어야 되냐 왜 얘가 없으면 틀렸다고 해야 되냐 하면 자원 센트럴 플레이스 그런 얘기 한적 있어. 얘가 두 문장 분리할 때 얘가 뒷문장 속에 들어갈 때자 submit이라는 단어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면요. submit A to B 이렇게 사용돼. 그러니까 A를 제출한다. 누구에게? B에게. 여기 B에게는 뭐겠어? One Central Place에게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One Central Place가 들어갈 때 이거 너무 기니까. 너무 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Submit A라고 할게. A를 제출한다. 누구에게? One Central Place에게. 여기 어차피 Submit A to B라는 구조니까 One Central Place가 여기 들어갈 때 여기 2가 필요해. 만약에 이 끝에 2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2를 쓰면 틀렸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2가 없어.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고 to which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관계사란 얘기 이 위치가 관계사인데 앞에 전치사가 있던 얘기는 이 자리에 뭐를 쓸 수는 없다? that은 쓸수 없다라는 문법하고 계속 연결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관계부사인 where로 바꿔 쓸수 있다. 여기 뒤에 보면 where 관계부사 여기 있죠. 이 where를 써버린 거예요. 여기는 관계부사. 됐습니까? 그래서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는 또 많이 자주 출제됩니다. 이게 to가 왜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one central place하고 같은 뭐 선행사가 똑같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모두 뭐 하는 접촉하는 어떤 뉴스의 제공자 또는 they all type or they all edit야. 지금 정평렬 구도에서 they가 생략된 거야. they contact, they type or they edit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왜 위치가 와야 되냐? 그들이 모두 뉴스를 제공하는 사람 만난다, 접촉한다, 그 다음에 타이핑을 친다, 또는 비디오를 편집한다 해놓고, 센트럴 로케이션에서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선행사가 뒷문장 속에 들어갈 때 이번에는 뭐를 달고 들어간다? At the
센트럴 로케이션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끝에 at이 있다면, at이 나와 있다면 여기는 where를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뭐 또는 뭐 which 또는 that 또는 뭐 목적격이니까 생략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at이 있다면, 여기 at이 살아 있다면 그때는 which나 that이나 생략을 선택해야 되겠죠. where를 써서는 안 되겠죠. 근데 여기 at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where를 쓰든지 아니면 where 자리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에 뭘 써야 된다? at which 같은 걸 여기다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왜 at which입니까, 선생님? at the central location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at which, where 대신에 at which. 만약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꾼다면 at which 정도로 바꿔 쓸수 있겠지요. 됐습니까? 네, 그런 문법들이 보였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빈칸의 위치. 자, 31번은 제일 앞에 있었고요. 이번엔 좀 뒤에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keep focused. 뭐 선택지 먼저 볼까요? keep focused. 계속 집중하는 거죠. 계속 집중한다. solve problems. 문제를 해결하네요. 문제 해결한다. 그 다음에 racialize outcomes. racialize 하면 뭔가 합리화시킨다 뜻이다. 합리화시킨다. 합리화시킨다는 게 조금 여러분한테 어휘력이 좀 딸린 친구한테 합리화시키는 게 뭐야? 라고 풀어서 얘기하면 납득을 시키는 거야. 상대방이 고개를 또는 내 자신이 고개를 끄덕끄덕 이해돼. 그럴 만하네. 이렇게 하는 걸 racialize라 합니다. 합리화시킨다. outcomes는 결과죠. 결과를 합리화시킨다. 뭔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 이래서 그런 일이 생겼구나 라고 납득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ntrol our emotions는 뭐 감정 조절이죠. 감정 조절, 감정을 조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ttract others' attention. attract 하면 끄는 거죠. 꼬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죠. 관종짓 한다 이 말이죠. attract others' attentions. 됐습니까? 타인의 관심을 끈다. 집중한다, 문제 해결한다, 결과를 합리화시킨다, 그 다음에 감정 제어한다, 그 다음에 타인의 관심을 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뭐가 어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시작이 in an experiment네요. 됐습니까? 뭔가, 뭐, in an experiment 하면 뭐 어떤 뭐 과학 실험일 수도 있고요. 심리학 실험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뭐 보통 요즘 많이 나오는 지문이 심리학 실험 가지고 뭐, 이렇게 글을 진행하는 경우 많죠. In an experiment, 한 실험에서 researchers presented participants with two photos of faces and asked participants to choose the photo that they thought was more attractive and then handed participants that photo. 첫 문장 중요하고 길죠. 됐습니까? 자, present. 자, present 하면 선물만은 아니라 했죠. 여기 동사로 사용됐으니까 여기에 present의 뜻은 제시하다, 보여주다라는 뜻이죠. 뭐 present는 좀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뭐 선물이란 뜻도 있고, 현재란 뜻도 있고, 뭐 출석한이란 뜻도 있고, 보여주다, 제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 보여주다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ask 왜 밑줄 지었냐면 ask a to do죠. 딱 봐도 구조가 ask a to do 하면 ask가 물어보다가 아니고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여기에 participant에게 to choose 해달라고 요청하다라는 뜻인 거죠. participant는 여러분 많이 나왔잖아. 참가자도 참가자, 참가자. 됐습니까? 자, 참가자란 뜻으로, 참가자란 뜻은 아닌데, 이 자리에 대신 앞으로 만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subject란 단어가 이 자리에 대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대상자란 뜻입니다, 이거는. subject. subject 하면 여러분 과목이란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피실험자를 subject라고도 합니다. 지금 실험했으니까, 이거는 참가자란 뜻이고 이건 피실험자란 뜻입니다. 같은 단어는 아닌데 participant 대신에 subject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피실험자란 뜻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목이란 뜻의 그 단어에 단어인데 그게 피실험자란 뜻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케이. 그다음에 뭐 여기는 나머지는 뭐 문법적인 거겠죠? 문법적인 것들. 그다음에 attractive는 아까 attract 만나본 적 있습니다. attract others' attention. 예,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다니까 attractive는 딱 봐도 형용사니까 끄는 매력적인 이란 뜻입니다. attractive 매력적인. 뭐 같은 말은 뭐 charming 같은 게 있죠. attractive, charming 매력적인. 그 다음에 뭐 that도 문법일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using a clever trick inspired by stage magic when participant received the photo it had been switched to the photo not chosen by the participant 해놓고 요렇게 했단 얘기는 부연 설명 the less attractive phot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문법일 거고요. 그 다음에 inspire 하면은 동사 원형으로서 뜻은 영감을 주다죠. 영감을 주다. 그 문법적인 것도 같이 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ED형으로 돼 있냐. inspire 영감을 주다. 그 다음에 뭐이 부분은 문법적인 거고 이것도 뭐 문법적인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부분 remarkably most participants accepted this photo as their own choice and then proceeded to give arguments for why they had chosen that face in the first place. 자, remarkably의 뜻은 뭐 놀랍게도란 뜻입니다. 놀랍게도 surprisingly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remarkably 놀랍게도 원래 뜻은 언급할 만하게도 라는 뜻입니다. 언급할 만하게도, 얘기할 만하게도. 원래 뜻은 얘기할 만하게도 라는 뜻인데, 이게 얘기할 만하다는 얘기는 아, 이거 놀라운 일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 뭔가 좀 의외의 일이 생겼을 때겠죠. 그러니까 저 여기까지 쭉 이제 읽어봤을 때 사람 이제 뭐 뭔지는 잘 내가 해석이 잘안 된다 손 치더라도. 뭐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엑스페리먼트란 얘기를 하고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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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요 표시한 부분에 실험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실험 얘기 나왔죠. 근데 뭐라 뭐라 쭉 나오다가 리마커블리 나왔잖아. 그러면 이게 여러분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되는데 실험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해놓고 리마커블리가 나오면 뭔가 우리가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당연히 이런 결론이 났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식으로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remarkably가 나오면 이게 surprisingly하고 비슷한 느낌이니까 그 이렇게 실험했는데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됐습니까? 뭔가 의외의 일이 생겼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리마커블리에서 좀더 얘기하고 싶은 건 리마크. 이게 동사인데요. 언급하다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언급하다 말하다. 됐습니까? 언급하다 말하다. 말하는 거야 이게 리마크가. 말하다. 리마커블. 여기에다가 뭐 BL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원래 E가 있습니다. 리마커블 하면 언급할 만한 이고요. 리마커블리 하면 놀랍게도, surprisingly. 그다음에 뭐, remarkably, most participants accepted this photo as their 아까 읽었나? 아, 그렇죠. 그럼 proceed 하면은 진행하다 이런 뜻이죠. 진행하다. 계속 뭔가 continue 뭐 이런 뜻입니다. continue, proceed 진행하다. 뭐 may I proceed? 뭐 제가 하던 일 계속해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rgument, 뭐 논쟁, 뭐 말다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장. argument, 여러분 알만한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문법적인 걸 거고요. 얘도 뭐 문법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and then proceed to give argument for why they had chosen that face in the first place. 뭐 in the first place는 애초에 뭐 이런 뜻입니다. 애초에 처음에 뭐 충분히 추측 가능하죠.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처음에. 그 다음에 문장이 쭉 길게 해서 끝나네요. 아니 아 여기서 하나 끝났네.
This revealed a striking mismatch. 또 striking이란 말 또 나왔어. Striking. Striking 하면 두드러진 이런 뜻이죠. 두드러진. 원래 strike는 때리다 이런 뜻인데 striking 하면 형용사로서 두드러진, 현저한, 눈에 띄는. 자, striking 같은 경우에 여러분 좀 저거 동의어 좀 알아둬야 되겠다. 스트라이킹은 동의어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트라이킹 너테스 뭐 이런 거. 어우, 여기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아야 되는데 너테스 뭐 그다음에 prominent 그다음에 이 단어 좀 어렵긴 한데 뭐 시험 문제 등장해요. conspicuous. 근데 conspicuous는 이제 눈에 띄는 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약간 뭔가 좀 수상쩍게 눈에 띄는 거, 아 좀 의심스러운데 저 좀 그런데 뭐 이런 느낌. conspicuous 그런 단어를 하고 이거 말고도 좀 더 있던데 추려볼까. 뭐 리마커블도 여기 등장하고 있죠. 그렇죠? 프로미넌트 없어보고 보면 됐고 그 다음에 뭐 텐스 볼드? 볼드도 알아두세요. 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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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드도 스트라이킹하고 뭐 볼드하면 뭐 대담한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체 붉은 서체도 볼드라고 그러고 뭐 대머리도 볼드라고 그러고 그런 정도. 나머지는 파업이란 뜻이니까 됐네요. 오케이, 얘들은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필요 없고 이건 뭐 관측 가능한이란 뜻이니까 이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veal 하면 드러내다 이 말이죠. 드러내다. show의 뜻입니다. show. 보여준다. 드러, 뭔가 이제 뭐 숨겨진 걸 밝혀, 뭐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지금 실험 얘기하고 있는데 뭐 reveal이란 말 했으니까 뭐 실험 결과 해놓은데 드러냅니다 하면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겠다는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mismatch는 뭐 그 짝에 맞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거. mismatch. 그러면 이제 들어있는 문장이니까 뭐 다시 한번 보면 This revealed a striking mismatch는 mismatch인데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our choice 우리들의 선택과 between 나왔으니까 between A and B를 연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뭐 이러, 이 실험 결과가 보여주는데 뭔가 안 맞는 걸 보여주는데 근데 그냥 안 맞는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안 맞 놀라운 정도로 안 맞는 거 뭐와 뭐 사이에 우리들의 선택 과 그리고 우리들의 능력이래. 능력. 근데 능력은 여기 이제 to 뒤에 분명히 동사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이게 뒤에서 ability 우리들의 능력을 꾸며주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어떤 능력 사이에 엄청난 괴리.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뭐 우리 얘를 집어넣으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들의 집중할 능력 사이에 안 어울리는 거. 우리가 선택한 것과 집중한 것 사이에 뭔가 안 어울리는 거. 이게 안 맞는데. 예를 넣으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들의 문제 해결 능력 사이에 우리가 선택한 것과 문제 해결하는 것 사이에 뭔가 괴리가 있대. 예를 넣으면 결과를 합리화하는 능력이네요. 우리들의 선택과 그다음에 우리 그 결과를 합리화시킬 능력 사이에 괴리. 내가 선택한 것과 그 결론을 합리화시키는 것 사이에 괴리.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면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감정을 조절할 능력 사이에 뭔가 맞아 들어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얘를 넣으면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관종짓할 능력 사이에 괴리.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능력 사이에 괴리.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this same finding. 자, this same finding이라는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 그럼 얘는 그냥 없어도 돼. 왜냐하면 똑같은
어떤 발견이란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발견이란 얘기 했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걸한번더 얘기해서 결론을 강화하고자 하는 문장인 거죠. 없다고 해도 똑같은 발견이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 더 붙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결론을 한번더뭐 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결론이. 그 다음에 뭐 observe, 여기는 뭐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observe 하면 observe도 조심하라 그랬죠. observe는 관찰하다란 뜻도 있고 법을 준수하다란 뜻도 있다 그랬어. 관찰하다란 뜻도 있고 법을 준수하다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관찰하다입니다. 관찰하다도 되고 법규를 따르다. 그러니까 watch의 뜻도 있고 follow의 뜻도 있단 말입니다. follow the rules, observe the rules. 그다음에 various 하면 다양한이죠. 다양한, 뭐 different 이런 뜻이었습니다. diverse. 아, various하고 같은 말 중에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게 이제 diverse가 있습니다. diverse도 various하고 같은 뜻이야. 이것도 다양한이라는 뜻입니다. diverse, various. different 다양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domain, domain은 이제 뭐 domains는 뭐 여기서 바꿔 쓸수 있는 게 이런 단어가 있겠습니다. areas 어떤 영역 분야 있습니까? domains는 area 어떤 분야란 뜻입니다. 어떤 분야 어떤 분야 domain 분야 원래 이제 도메인은 인터넷 용어이기도 한데요. 뭐 www.samsung.com 이런 걸 보고 도메인 주소라 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떤 뭐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영역인 거예요, 그게. 도메인의 원래 뜻은 영역, 분야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문법적이겠죠. ing 왜 붙었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financial 하면 금융적인 재정상의 이렇게 합쳐서 뭐 financial decisions 하면 어떤 재무적인 결정, 금융적 결정 뭐 financial decision 이런 거죠. 뭐 내가 뭐 올해 이번 달에 뭐 회사를 운영하는데 뭐 5천만 원을 벌었는데 이 5천만 원 중에 뭐 3천만 원은 어디다 쓸 건지, 2천만 원은 어디다 쓸 건지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 그런 거고 financial decisions를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 실험에서 됐습니까? In an experiment에서 researchers가 presented. 그러니까 이제 실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험하는 사람들이 보여줬대요. 제시했다. 누구한테? participants한테. 참가자들한테. With two photos of faces. 뭐가 있는? 얼굴이 있는 두 개의 사진이죠. 얼굴이 있는 사진 두 개를 보여줬대요. participants한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presented, 여기 researchers가 생각된 거니까 researchers가 presented 했고 researchers들이 asked 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실험에서 보여주고 요구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요구했다. 누구한테? 참가자들한테. 뭐 하라고? To choose the photo. 사진을 선택하래요. 관계사죠, 관계사. 사진은 사진인데 that they thought was more attractive. 오케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매력적인 것을. 아, 여러분들 얼굴이 있는 사진 두 개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있는 사진 두개 보여주고 아, 보시기에 어느 것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더 어떻게 more attractive한 게 어느 포토인지를 한번 선택해 주세요라고 파티시펀트한테 해서 또 요구했단 말이야. 자, 사진 두개 있잖아요. 이 중에 더 매력적인 사람 누구예요? 골라보세요. And then, 그리고 그런 다음, handed. 그러니까 이제 건네준 거죠. 그리고 그런 다음, 건네줬다. participants한테 무엇을? that photo. 그 사진을 줬대요. 아, 이 사진 고르셨군요. 줬단 말입니다. 이게 더 매력적이에요? 줬대요. handed.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한 문법이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자, 여기에 해석을 내가 방금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매력적인 사진 이랬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매력적인 사진.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를 막 문법적으로 파고들고 싶고 문법적으로 문제를 내고 싶다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가능하냐면 이 that에 대해서 생략, 이게 관계대명사잖아. 그쵸? 그럼 관계대명사는 이게 생략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배운 걸로 기준으로 하면 아 생략되네 이럽니다. 그쵸? 근데 얘는 생략이 안 돼. 자, 생략되네 라고 하네. 자,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얘가 무슨 격일 때야? 얘가 목적격일 때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찾았냐면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지를 봤어. 그러니까 지금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딱 봐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아, 얘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 그래. 근데 안 돼. 왜냐? 이런 애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삽입구라 그래. 삽입구. 그러니까 없어도 된단 말이야. 자, 내가 방금 얘 해석을 어떻게 할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매력적이었던 사진 했잖아. 그쵸? 다 써볼게. 그래.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매력적인 사진 이렇게 됐어.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가 없다고 해서 더 매력적인 사진 얘 없어도 되잖아. 됐습니까? 그럼 얘가 없다라면 얘가 that 뒤에 뭐가 딱 보여? was가 딱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아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야. 됐습니까? 생략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삽입구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매력적이었던 사진. 됐습니까? 삽입구이기 때문에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착각하기 딱 좋은데 아니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런 문법 하나 보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여기까지 어떤 식으로 실험했는지 알겠죠? 사진 두 개 보고 더 어느 쪽에 더 매력적이에요? 골라보세요. 골랐어. 아, 이거 골랐군요. 하면 줬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using a clever trick inspired by stage magic when participants received the photo it had been switched to the photo not chosen by the participant 해놓고 the photo not chosen by the participant를 요거를 사용해서 더 설명하고 있어. 됐습니까? The less attractive photo.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 밑줄 친 이유는 이게 또 분사 구문이죠. 됐습니까? 사용해서 이래가면 되겠죠. 사용해서 됐습니까? Using a clever trick 뭐 어떤 똘똘한 속임수죠. 됐습니까? 뭐 약삭빠른 해야 될 수 있고요. 약삭빠른 속임수를 사용해서 속임수는 속임수인데 어떤 무대에서 이제 뭐 이은결 같은 애들이 하는 거 있잖아. 이은결 같은 애들이 무대에서 하는 매직에 의해서 뭐 받은 영감을 받은 약삭빠른 속임수를 사용해서 됐습니까? 여기에 이 녀석인 이유는 얘가 또 후치수식 문법이죠. 후치수식 중에서 인스파이어가 영감을 주다는데 얘 꾸밈을 받는 속임수란 단어가 영감을 준 겁니까? 영감을 받은 겁니까? 영감을 받았으니까 ing형이 아니고 ed형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대 마술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어떤 약삭빠른 속임수를 사용해서 됐습니까? 뭐 했을 때 나오고 있죠. 참가자들이 받았을 때 무엇을 그 사진을 받았을 때 참가자들이 그 사진을 받았을 때 약삭 무대 마술에 영감을 받은 약삭빠른 속임수를 사용해서 그러면 it은 뭐하는 놈이냐? 어디 갔어? 더 포토를 잡아왔죠. 됐습니까? 그 사진이 had been switched 뭐 되어졌다? 바뀌었다. 됐습니까? 스위치하면 이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바뀌었다. 뭐로 바뀌었다? 그 사진은 사진인데 어떤 사진? 그 파티시펀트에 의해서 참가자에 의해서 뭐 받지 못했던 선택받지 못했던 사진으로 스위치 됐다.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두 개 보여주고 아 이걸 고르셨군요 하면서 뭐 이런 색상 밑에 살짝 넣었다가 딱 딴 걸 주는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안 고른 사진을 줬단 말이야. 나는 A, 그러니까 A를 골랐어. 어떤 참가자 한 명이 있는데 A하고 B 사진을 보고 A를 골랐는데 이제 정작 받은 건 B를 받았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참가자 의해 선택되지 않은 사진을 놓고 the less attractive photo, 덜 매력적인 사진을 받게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뭐추뭐뭐 여기에 후치 수식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도 후치 수식인데 입장 맞긴 PP형 썼고 요 부분도 후치 수식인데 자 사진이 선택을 합니까? 선택을 당한 겁니까? 당했죠. 한게 아니고 당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PP형 와야지 ING형으로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우리 생각하기에 이제 이거 내가 고른 거 아닌데 왜 사진이 바뀌었지? 이런 거 같잖아. 그렇죠? 근데 리마커블리가 나왔어. 놀랍게도 됐습니까? 의외에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내가 선택했는 거 아닌 게 아닌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를 한 거죠. 리마커블리 머스트 파티시스펀트가 뭐였어? 억셉티드 받아들였대.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받아들였어. This photo as their own choice. And then 게다가 여기까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여기서 이제 진짜 리마커블리한 일이 일어나죠. And then proceeded to give argum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인정했다. 뭐, 자, 그다음에 accept A as B입니다. accept A as B 하면 A를 B로 받아들이다 이런 거겠죠. A를 B로 받아들이다. 그래서 이 바뀐 사진, less this photo가 가리키는 건 나는 A를 골랐는데 B를 less attractive photo를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바뀐 사진. 자기가 덜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이 사진을 받아들였다. 뭐라고? 그들 자신의 무엇으로? 자신이 선택한 것으로서 인정했다. 받아들. 내가 이거 고른 거 맞지? 맞아. 내가 이거 골랐어. 됐습니까? And then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렇죠? 여기에 most participants가 생략됐겠죠. Proceeded to give argument 하면 뭐 하기 시작했다 이러면 돼요. 됐습니까? 뭐 하기 시작했다? 논쟁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주장을 펼쳐 나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주장하기 시작했다. Proceeded to give argument. 주장하기 시작했다. 뭐를? 그들이 왜 골랐었는지를 왜 골랐는지를 막 주장하기 시작했대요. 아 봐봐 이 사람 뭐 눈이 이쁘잖아. 지가 그걸 안 골라놓고 내가 지가 그거 길 고른 이유를 막 설명을 한대. 됐습니까? Chosen that face. 이 that face는 거창한 that이 아니고요. 그냥 that book 할때 that입니다. 지시 형용사죠. 저 얼굴을 왜 골랐는지 별거 아닌 that이었어요. That I like that book 할때 that입니다. 왜 그들이 저 얼굴을 골랐는지 in the first place. 됐습니까? 우선 됐습니까? 저 보자마자 뭐 이런 뜻이겠죠. 보자마자 왜 골랐는지를 막 기. 자 우리가 여기서 약간 국어적인 능력이 좀 필요한데요. 내가 만약에 시험 잘못 쳤어. 어떤 시험을 잘못 쳤는데 그 시험을 잘못친 이유에 대해 야 갑자기 막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이 와. 야너 이번 시험 왜못 쳤는지 한번 얘기해 봐. 그러면 아 이번에 막그 코로나 학교에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신경 쓰여갖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중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 쉬운 말로 뭐라 그래? 야, 핑계 대지 마 이러죠. 그렇죠? 그럼 핑계 대지 마. 그러니까 자기 뭔가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 그렇죠? 자기가 어떤 행동에 내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에 대해서 뭔가 이유를 지어내거나 아니면 실제 이유를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닌가요? 자기 합리화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야, 너 맨날 자기 합리화만 하냐? 자기 합리화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데 뭔가 실패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씨 이것 때문에 안 됐어. 아 저것 때문에 안 됐어. 이런 걸 보고 합리화라고 하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 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해석. 뭐 하기 시작했다? 막 뭔가 막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 아 봐봐 내가 이래서 고른 거야. 내가 이 사람 고른 거야. 자기가 고른 결과에 대해서 막 뭔가 주장을 펼치는 거. 합리화죠 합리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 문법적으로 할 거는 요 부분인데요. 자,
요렇게 된 거고요.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이건 the reason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의문사가 아니고 뭐의 why다? 관계부사 why인 거죠 이번엔. 그러니까 for the reason, argument for the reason, to proceed to give arguments. 뭐 하기 시작, 뭐 하는 걸 계속했다? 어떤 뭔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주장을 했는데 뭐에 대한 주장? 이유에 대한 주장. 그들이 뭐 했, 여기에 시제도 뭐 또 눈에 띄긴 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 실험 결과 뭐 받아들인 거 과거인데 골랐던 건 그거보다 더 이전이니까 대과거 썼고요. 뭐 저 얼굴 왜 골랐는지 처음에.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보고 rational lies라고 하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합리화하는 거죠. 자, 그래서 this revealed a striking mismatch. 이 실험 결과가 드러낸다. 됐습니까? 뭐 놀라운 어떤 부조화를, 뭐와 뭐 사이에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뭐할 능력 사이에 우리들의 결과에 대한 합리화시킬 능력 사이에. 됐습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분명히 A를 지가 골라놓고는 뭐를 받아들고 B를 받아들고 지가 왜 B를 골랐는지를 막 설명을 해. 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택이잖아. 그쵸? 이게 우리들의 선택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얘를 막 설명해.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걸 가지고 막 설명하니까 이게 매치 되는 거야? 미스매치 되는 거야? 미스매치 되는 거잖아. 그쵸? 놀라운 미스매치야. 왜? 우리는 뭐라고, 뭐 할 거라고 이런 실험 해보면 에이 바보도 아니고 무슨 당연히 지가 바뀐 거 알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이 지가 A 골라놓고 이거 해놓고 이거를 막 레이셔널라이즈 한대. 왜 이 아웃컴을 골랐는지. 사실 지가 고른 건 이 아웃컴인데 이 아웃컴 얘를 고르는 행위 이게 지금 이 글에서 아웃컴이 되는 거면 이 아웃컴 자기는 이 아웃컴을 해놓고 이 아웃컴을 열심히 레이셔널라이즈 하고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하는 뭘 한 번 더 강조하는 문장을 했죠. This same finding has since been observed. 그래서 똑같은 발견. 똑같은 발견이란 건 뭐와 뭐 사이의 미스매치? 결정과 선택과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능력 사이에 뭘 선택해놓고 자기가 왜, 자 풀어서 얘기하면 얘 뭐를 선택해놓고 자기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 설명하는 것 사이에 이 맞지 않는 거 이걸 선택해놓고 얘를 왜 골랐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니까. 이 부조화가 has since been, 자 여기 선택된 것은 시제는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했단 얘기고 그 다음 B 플러스 PP니까 수동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찰되어 왔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발견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관측되어 왔다. 어디에서 가오고 있죠? 어디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그 다음에 얘는 분사 또 후치수식이죠. 근데 이번엔 왜 ED형이 아니고 ING형이냐? include가 포함하다는데 영역이 포함을 합니까? 이 영역이 포함을 당합니까? 얘가 해요? 당해요? 얘가 하잖아요. 포함하는 영역이죠. 포함하는 영역. 뭐와 뭐를 포함하는 잼 맛, 잼을 먹어보고 맛을, 뭐 잼 맛이 어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재무적인, 금융적인 결정을 하는 영역에서도 똑같은 이 똑같은 현상이, 자, 잼 맛보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금융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똑같은 어떤 똑같은 것이 관찰된다는 얘기는 이게 뭐 잼 가지고 뭔가를 해봤다는 얘기거지. 잼 가지고 실험을 해봤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 A 회사에서 만든 잼하고 B 회사에서 만든 잼 뭐 똑같은 딸기잼이긴 한데 뭐 평상시에 나는 뭐 A 회사에서 만든 잼이 맛있고 B 회사에서 만든 잼은 맛없어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야. 그쵸?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 드셔보시고 어느 게 A 회사 건지 맞춰보세요 했는데 정작 B를 골라놓고 아 맛이 이러니까 이거 A 회사 거야 막 이러고 있더란 말이죠. 그쵸? 아니면 뭐 금융적 결정에서 이러한 미스매치는 뭘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뭐 아까 5천만 원 벌었는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천만 원을 뭐 연구개발에 쓰기로 했어. 그쵸? 연구개발에 쓰기로 했는데 나중에 이게 뭔가
잘못됐어. 잘못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왜 이런 설 했는지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나중에 한다든지 회사 사장한테 쓰고 사장님 그때 왜 그랬었어요? 했더니 뭐 전혀 이상한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똑같이 관찰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과 고른 것을 뭐 아니 뭐 집중하는 능력 이런 건 아니겠죠. 됐습니까? 결론을 뭐할 능력? 합리화시킬. 왜인가? 합리화라는 게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행위를 합리화라 합니다. 됐습니까? 왜 자기가 골랐는지를 설명하는 거랑 자기가 실제로 선택한 것과 달랐으니까. 그래,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비교적 앞쪽에 빈칸이 있고요. 첫 문장이네요, 또. 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첫 문장에 빈칸이 있는 글입니다. All improvement in your life begins with an improvement in your 뭐. 됐습니까? improvement란 말이 두번 나와요. 됐습니까? 하나는 improvement 뒤에 뭐가 나왔냐면 in your life가 있고요. 하나는 in your 뭐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첫 문장이 늘 중요한데 이건 아무래도 첫 문장에 이건 주제가 있는 것 같아. 됐습니까? 자, 임프루먼트라는 게 어떤 향상이자 향상. 그쵸? 그러니까 뭔가 좋게 만드는 건데 여기에 네 인생을 좋게 만드는 거라네요. 그쵸? 그러면 네 인생을 좋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뭐랑 함께 시작되는데 너의 뭐의 임프루먼트. 그러니까 네가 뭐를 더 좋게 하면 네 인생이 좋아진다. 라는 얘기 하는 거야. 그렇죠? 너의 뭔가를 임프루브 시키면 너의 라이프가 임프루브해진다, 향상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인생을 좀더 이제 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뭐에 대한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첫 문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냄새 맡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첫 문장 어느 정도 되었으면. 그러면 밑에 선택지 보는 게이 문제 유형에서는 좋은 방법이죠. 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빈칸이 있는 문장을 보고 나서 내가 이 선택지를 보는 행위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추측할 수 있는 어떤 힌트를 가지는 그런 시간으로도 가져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Mental pictures. 뭐 마음속에 어떤 뭐 그림이라 했으니까 뭐내 앞으로 내 모습 상상해 보는 거 이런 거겠죠. 내가 뭐 10년 뒤엔 어떻게 될 거야 나의 모습 그려보는 거 멘탈 픽처스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피지컬 컴피턴스. 컴피턴스 하면 아 컴피턴스도 아주 중요한 단어네요.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컴피턴스 하면은 일단 능력이란 뜻인데요 컴피턴스는. 쭉 한번 보자. 적성 능력인데요. 일단 aptitude 알아두셔야 되겠죠. aptitude 알아두시고요. 이건 됐고 capability 알아두시고요. 이건 알아두셔야 되겠네. Proficiency. 뭐 스킬이란 단어 알잖아요. Proficiency. 또더 있나? 됐다. 됐습니까? 그래서 competence 꼭 알아둬야 되는 능력. 됐습니까? 그러니까 피지컬 컴피턴스 하면은 피지컬이 뭐 물리적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신체적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면 신체적 능력이겠죠, 이거. 됐습니까? 신체적 능력. 그러니까 실제로 막 근육의 힘이 얼마나 센가 이런 거. 됐습니까? 그다음에 cooperative attitude. 자, 아까 aptitude 만나고 이번에는 attitude죠. attitude는 뭐였어요? 태도였죠. aptitude, attitude. 헷갈리기 쉬운 단어였습니다. 됐습니까? 태도. 그러니까 cooperative attitude 하면 뭐 협력적인 태도죠.
조화를 이루고 딴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협조하는 태도. 그다음에 러닝 엔바이러먼트는 뭐 학습 환경이죠. 학습 환경. 추운가? 그다음에 어치먼트. 학업적인 성취죠. 학업적 성취. 그러면 얘들을 쭉 보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이 글이 뭐에 대한 거죠? 만약에 이제 네 어떤 뭐 마음속에 그리는 너의 미래 모습이 향상되는 것과 함께 네 인생이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너의 어떤 육체적인 능력이 향상되면 네 인생이 임프루브 되는 건지, 너의 합력적인 태도가 향상되면 네 인생도 잘 나가게 되는 건지, 어떤 학습 환경이 향상되면 네 인생이 잘 나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학업적인 성취가 향상되면 네 인생이 잘 나가게 되는 건지, 에 대해서 우리가 쭉 파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if you talk to unhappy people and ask them what they think about most of the time, you will find that almost without fail, they think about their problems, their bills, their negative relationships and all the difficulties in their lives. 두 번째 문장이 좀 기네요. 자, 근데 모르는 단어는 거의 없을 겁니다. Almost without fail 하면 거의 실패하지 않고서란 뜻인데요. 그니까 거의 실패하지 않고서란 얘기는 거의 예외 없이라고 하면 되겠죠. 거의 예외 없이, almost without fail. 거의 예외 없이, 거의 실패 없이, 거의 예외 없이, 거의 실패 없이. 오케이. 뭐그 외에 뭐딴 거? 뭐 네거티브는 부정적인이죠. 오케이. 그래서 if you talk to unhappy people and ask them what they think about most of the time, you will find that almost without fail they think about their problems, their bills. 뭔가 네거티브한 느낌이 막 들고 있죠. 청구서, 그렇죠? bill, 청구서. Negative relationships and all the difficult, 계속해서 안 좋은 거죠. In their life. 됐습니까? In their lives. 근데 but이 잠깐 나왔네요. 전체가 뒤집힐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But when you talk to successful, 그렇죠? 아까 이제 unhappy하고 요거하고 서로 비교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if you talk to unhappy people, blah blah blah. But when you talk to successful 하고 있죠. 뭐 happy도 나오고 있고요. But when you talk to successful happy people, you find that they think and talk almost all the time about the things that they want to be, that they want to do, and that they want to hav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없죠. 뭐 문법적인 것들 보이고요. 그래서 전체가 뒤집힌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전체 뒤집힌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 unhappy 블라블라블라 했고 여기는 happy 블라블라 하려고 온 however 같이 전체 뒤집힌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냥 둘을 상반되는 것을 비교했을 뿐이에요. 그다음에 they think and talk about the specific action steps that they can take to get them.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they도 중요하네요. 그렇습니까? They think and talk about the specific action steps and steps they can take to get them. 자, specific 하면은 많이 봤습니다. 특정한. 됐습니까? 특정한. 그래서 얘 동의어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건 particular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certain이 있었습니다. Particular, certain. Particular action steps, certain action steps, specific. Specific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콕 집어 요거. 뜻이 특정한이라 뜻이니까. 여러 개 있는데, 요거, 요런 느낌. Specific, certain. 그 다음에, them. 문법적인 얘기를 하겠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dwell. Continually 나왔네요. 아까 continually 만나본 적 있죠. They dwell continually on vivid, exciting pictures란 말 나오네? of what their goals will look like when they are realized, and what their dreams will look like when they come true.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어휘, 아, 참, 뭐, 아, 두에론 얘기하는 단어 아는 두에론 하면은, consider의 뜻입니다. consider. 깊이 생각하다. 원래 두엘의 뜻은 살다란 뜻이야. 원래 두엘은 어디 어디에 살다란 뜻인데, 두엘론이 곰곰이 생각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살다란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다란 뜻인지. 그 다음에 비비드는, 아, 비비드는 스트라이킹하고 비슷한 말로 가면 되겠다. 스트라이킹 뜻은 생생한. 뭐 비비드 컬러 하면은 뭐 원색을 비비드 컬러라 그러죠. 뭐 빨강, 뭐 파랑, 초록, 노랑 이런 것들, 이런 거 비비드 컬러. 눈에 띄는 생생한. 그다음에 뭐 was 문법적인 거고, day도 문법적인 거고, 뭐 잡아왔니? come true 뭐 하다? 실현되다라는 뜻이겠죠. 실현되다. 그러니까 같은 말은 뭡니까? 같은 말은 realize죠. realize가 깨닫다라는 뜻도 있고, 실현. 아, 참, 여기다 넣으려면 미안합니다. 여기다 넣으려면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실현시키다니까. They come true는 they, 아, 참, they 뒤에 b를 쓰면 어떡해. they라고 올리는 거. When they are realized. realize는 뭐 실현시키다인데, 수동태로 쓰면 실현되다가 되겠죠. come true, 실현되다. be realized, 실현되다. realize, 깨닫다, 실현시키다. 오케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뭔가 뭐 너의 인생의 모든 나아지는 것은 뭐와 함께 시작한다. 너의 뭐의 향상과 함께 시작된다 했어. 뭐가 좋아지면 네 인생도 좋아져. 자, 그런 다음에 이제 if you talk to unhappy people, 만약 네가 불행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해본다면, 이번에는 물어본다면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무엇을 그들이 생각하는지, 무엇에 대해 생각하는지, 대부분의 시간에. 그러니까 주로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에. 뭐, it was은 관계사가 아니고,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죠. 그러니까 직접 내가 그들한테 물어볼 때, What do you think about? 이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야. What do you think about? 이라고 물어본 걸 지금 이 문장 속에 ask 뒤에 목적으로 쓰려니까, 간접 의문문으로 do가 다시 쏙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you fine.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로 무슨 생각하세요? 불행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네가 알게 될 건데, that almost without fail, 거의 예외 없이 they think about their problem. 그들이 뭐에 대해서, 그들의 골칫거리, 그들의 청구서, 그들의 부정적인 대인관계. 나랑 쟤랑 사이가 안 좋아. 나 쟤 정말 싫어. 나 지금 지금 뭐 다음 달 카드값 얼만데, 이거 어떡하지? 아, 골치 아픈데 어떡하지? 당연하겠죠. 불행한 사람이니까 머릿속에 걱정거리만 쌓여 있을 거고, 그게 골칫거리, 뭐 청구서, 뭐 사이 안 좋은 사람. And all the difficulties in their life. 그들의 인생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생각한다고 대답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but when you talk to successful happy people,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 you find that they think and talk. 그들이 생각하고 얘기를 한다.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렇게 about the things, 것들에 대해서. 것들은 것들인지, 그들이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갖고 싶은 것. 나 이거 되고 싶어,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런 거 갖고 싶어. 됐습니까? 이번에 that은 생략할 수가 있겠죠. 목적격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the things that을 뭐 what으로 바꿔 쓸수 있는 이런 문법도 알죠. About what they want to be, do and have. things라는 튼, 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 뭐 것들이죠. 것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 선행사니까 관계되면서 what으로, what they want to be, do and have.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미래지향적이란 말이죠. 미래지향. 나 이런 거 되고 싶어, 하고 싶어, 갖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고 뭔가 되고 싶고 뭔가 갖고 싶은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뭐 차곡차곡 뭔가를 해나가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쯤 읽었으면 밑에 한번 볼 때도 됐죠. 멘탈 픽처인지 피지컬 컴피턴스인지 코퍼레이티브 애티튜드인지 러닝 엔바이런먼트인지 아카데믹 어치브먼트인지 앞만 봐도 절대 답이 안 될 것 같은 게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렇죠. 뭐 근육이 세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잖아. 그렇죠. 어떤 감정으로 어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Unhappy people은 이런 생각만 하고 happy하고 successful people은 이런 생각 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어떤 감정이나 어떤 마음 속에 있는 것과 관계 있는 거지. 일단 육체적인 능력은 얘는 일단 절대 답이 안 되겠죠. 육체적 능력에 대한 얘기니까 2번 선택지는 됐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도 뭐 답이 안 될 것 같은 것도 수두룩빽빽하게 보입니다 사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 다음 거 they think 여기에 이제 they는 뭘 잡아왔냐 얘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successful happy people은 think and talk about 됐습니까? 그래서 행복하고 아니 성공적이고 행복한 사람들은 뭐 생각하고 대해서 얘기한다. 뭐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액션 스텝스라 그러면 뭐 행동 절차인데 뭐 실천 방안이라고 하면 되겠죠. 구체적인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럼 스페시픽의 뜻은. 그래서 successful happy people은 think and talk about 한다. 무엇을 구체적인 실천 방안. 그리고 여기에는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생략됐죠. 됐습니까? 스텝스는 스텝스인데 목적의 관계대명사 생략돼서 주어동사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 실천 방안은 방안.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자 그들이 여기에 take actions라는 표현이 있어. take action steps. 그러면 take action steps 하면 어떤 뭐 행동을 뭐 하다란 뜻인 거야. 아까 take 동사를 써서 take actions. 그러니까 얘가 이제 take의 목적어인데 자 끌려 나갔죠. 선행사가 돼갖고.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뭐 actions 같은 게 없으니까 여기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도 아니고요. 관계대명사 대신에 위치가 생략됐습니다. 목적격이라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절차 뭐하기 위해서 to get them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러면 them은 지칭찾기죠. 됐습니까? them은 뭐? 뭘 잡아왔다? 얘를 잡아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것들 그들이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갖고 싶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절차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을 한다.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지. 아 내가 뭐 이번에 뭐 우크렐레를 배우고 싶은데 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뭐 당근마켓에 갖고 뭐 일단 싼 거 하나 사가지고 뭐 유튜브 보고 연습하든지 그래도 안 되면 뭐 저기 뭐 있더라 저기 가서 한번 배워보자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체적이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y dwell on continually on vivid exciting pictures. 그들이 뭐 한다? 계속 생각한대요. 됐습니까? 티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뚜렷하게 그리고 신나는 어떤 그림을 생각한대요. 됐습니까? 모습을 떠올려 본단 말이죠. Boy of what their goals. 그들의 목표가 무엇처럼 보일지 말이죠. 무엇처럼 보일지. 됐습니까? 그들의 어떤 그들의 목표가 무엇같이 보일지에 대한 어떤 이런 비비드하고 익사이팅한 그림을 계속 생각한대요. 뭐 했을 때 when they are ready. 이번에 they는 그러니까 they가 여러 번 나오는데 어떨 때는 successful people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the things that they want to be do and have인 거야. 여기는 the things they want to be and have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들이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들이 못되어졌을 때 실현되어졌을 때 그리고 what their dreams will look like 그리고 또 그들의 꿈이 무엇처럼 보일지 어떻게 보일지 when they come true 그 꿈들이 못되어졌을 때 실현됐을 때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를 자기가 갖게 됐을 때 모습이 어떨지를 구체적으로 뚜렷한 모습으로
뭐 한다? 계속 생각한대요. 됐습니까? 내가 우쿨렐레 연주하게 됐을 때, 구미, 입원 도로 가가지고, 거기 농협 앞에 분수 있는데 가갖고, 같이 연습한 사람들이랑 같이 한번 버스킹 한번 해봐야지. 버스킹 하는 모습을 떠올린다든지. 응? 내가 뭐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이런 걸 했을 때, 그때 내 모습이 어떨까? 이런 거 계속 생각한대요. 구체적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답을 못 버리겠다? 멘탈 픽처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협력하는 태도 하면 타인들과 어떻게 지내야 된다. 이래야지 서로서로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게될거 아니에요. 그쵸? 육체적 능력은 절대 될 리가 없을 거라 그랬고. 감정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학습 환경. 학습 환경이 이래야 된다. 학습 환경 A, 그러니까 학습 환경에 학습 환경을 비교하려면 이런 학습 환경에서 공부한 사람하고 저런 학습 환경에서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다르더라 이런 얘기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학업적인 성취도 공부 잘하는 애는 이런데 공부 못하는 애는 이러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건데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속에 어떤 구체적인 그림을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improve 해준다 your life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빈칸 채워넣기.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이제, 아주 고마운 게 하나 보여요. 뭐가 보이냐? 빈칸 바로 뒤에 for example이 보여.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for example 있는 문장을 해석하면 되는데 for example 문장이 좀 길긴 하네. 됐습니까? 그래서 for example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For example, a businessman's optimistic forecast can be blown away by a cruel recession or by aggressive competition in ways he could not have foreseen. 그러니까 자, 여기에 단어는 optimistic, 낙관적인. 낙관적인 건다잘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cruel 하면 잔인한이고요. recession 하면은 불경기죠. 그러니까 극심한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죠. cruel recession. 잔인한 경기 침체니까 아주 극심한 불경기. 그다음에 aggressive 하면 공격적인 competition 경쟁, 공격적인 경쟁, 극심한 경쟁을 얘기하는 거죠. 공격적인 경쟁, 극심한 경쟁, 치열한 경쟁. 그다음에 이제 여기 foreseen인데 원형은 foresee입니다. foresee. c에 3단변식 c 소 신, 신이니까 foresee 하면 예견하다. 예측하다. 또 이렇게 for가 붙으면 앞이란 뜻인 거 앞에 미리 pre나 for 이런 거 pre나 for 이거 보면 before의 의미입니다. pre나 for, before. 예견한 예측하는 거. 여기 해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가의 뭐가 낙관적인 전망 됐습니까? 어떤 한 사업가가 낙관적인 전망이 can be blown away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 수동태죠. 조동사에 있는 blow away 하면 날려버리단데 지금 수동태를 했으니까 날려보내는 걸 당해버릴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가가 아잘될 거야 라고 예측했는데 그게 날라가 버릴 수가 있대요. 물거품이 될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또는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러고 있죠. 뭐 또는 잔인한 불경기,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됐습니까? 또는 아주 극심한 경쟁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in ways 방식으로란 뜻이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In ways, 방식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 He could not have foreseen. 그가 뭐할수 없었던? 예측할 수 없었던. 그가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이유로 망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낙관적이었는데, 됐습니까? 낙관적인 전망을 했는데 그게 본인도 뭐 할 수 없었던, 그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어떤 뭐 갑자기 불경기가 찾아왔어,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 됐습니까? 뭐 갑자기 막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생겼어,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냈는데 비슷한 거 만드는 애들이 막 생겼어. 그래서 날아가 버릴 수 있다, 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뭔가 막 옵티미스틱이 망해버릴 수 있다. 근데 지가, 여기서 핵심은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안 좋은 일이 갑자기 생겨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측할 수 없었던 것 때문에 낙관, 옵티미스틱한 어떤 것이 망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빈칸 있는 문장, when such things, 자, such things가 있어서 좀 무리긴 한데, 하여튼 when such things happen, 그런 일이 생길 때입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근데 그런 일이 생길 때를 방금 for example 읽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무슨 일일 것 같아? 그런 일이 어떤 일일 것 같아? 예측할 수 없었던 뭔가 안 좋은 일일 것만 같죠. 그쵸?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뒤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해석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you should be prepared 해놓고 너는 뭐 해야만 한다? 준비해야만 한대요. 됐습니까? 해놓고 2 나왔으니까 뒤에는 2일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너는 준비해야만 한다. 뭐뭐 하기 위하여겠죠.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면 얘를 일단 explain your vision logically to others. 그러면 prepared to explain 하면 뭐 할 준비해야 된다? 설명할 준비해야 된대요. 뭐를? 너의 비전을. 됐습니까? 너의 앞으로 전망을 얘기하는 거죠.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너의 비전을 설명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찌? 논리적으로. logically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너의 비전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뭔가 뭐 예측하지 못한 일이 와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 다음 2번 Prepare to defend. 뭐 할 준비에다 방어할 준비를 해야 된대요. 방어할 준비. Defend. 방어하다. The wrong decisions. 무엇을 방어할 준비? The wrong decisions you've made. 네가 만든 잘못된 결정들을. 네가 만든 잘못된 결정들을 뭐 방어하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뒤치다꺼리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가 선택을 잘못해서 결정을 잘못 내렸어. 그 뒤치다꺼리 할 준비를 해야 된다. Defend. 방어할 준비 해야 된다. Prepare to build a community. 어떤 뭐 집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뭐 하기 위한? To share your experience. 너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커뮤니티를 빌드해야 된다. 네가 겪은 거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집단을 만들어 준비를 해야 된대요. 아, 내가 이런 경험했어요. 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Prepare to make your vision. 뭐 할 준비해야 된다? 너의 비전을 만들 준비를 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onform to 하면 뭐뭐에 따라서 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따라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according to입니다. according to. conform to, according to. 자, 그리고 이게 conform이 동사거든요? 근데 왜 원형이겠냐? 이 make가 뭐야 사역동사로 쓰였으니까. 그러니까 prepare to make your vision 하면 누구를 시켜야 너의 비전이 뭐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따르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따르도록.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이야. 네가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비전을 뭐 하도록 따르도록 만들어야 된대요. 뭐를 따르도록? 새로운 현실에. 너의 비전이 바뀐 새로운 현실에 conform to 하도록 따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자, 아까 전에 according to 했는데 according to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비슷하고요. according to는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상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뜻은 뭐뭐에 맞추다, 부합시키다, 어울리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빈칸에 뭔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너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장이 돼 있으니까 좀더 넓게, 그러니까 한 문장씩만 읽어서는 안 되고요. 이런 정도는 읽어줘야지 확실하게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식의 그린 거예요, 지금. 왜냐면 such things 같은 걸 넣어버렸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Visionary like shooting at a moving target. 첫 문장 중요하다 했는데 첫 문장이 매우 비유적이야. 그렇죠? 메타포가 들어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이 is like가 뭐뭐 같다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비유적, 뭐는 뭐 같아요, 뭐는 뭐 같아요가 비유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문장이 비유입니다. Visionary like shooting at a moving target. 그래서 비전은, 그렇죠? 비전이라는 건뭐 내가 갖고 있는 꿈과 그걸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뭐 계획 뭐 이런 것도 약간 넓은 개념이죠. 비전은 뭐하고 같다? 쏘는 거 같대요. 뭐를? 움직이는 목표물을 향해서. 됐습니까? 내가 어떤 비전을 갖는가? 비전은 움직이는 목표물을 향해서 쏘는 것 같다가 첫 문장이야. 됐습니까? 글좀 읽어본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국어적으로 내가 뭐 글을 많이 읽고 좀 눈치가 좀 빠르다 그러면 비전이 움직이는 목표물을 향해서 쏘는 것 같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여기에 선택지에서 많이 추려나가고, 그 다음에 답이 뭘것 같아라는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전은 우리가 이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갖는 어떤 뭐내 예측, 전망 이런 것은 뭐 같다라고 얘기했냐. 뭔가 움직이는 목표물을 향해서 쏘는 것 같대요. 여기서는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바로 얘입니다. 움직이는 목표물. 됐습니까? 가만히 안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plenty of things can go wrong in the future and plenty more things가 생각됐죠. plenty more things can change in unpredictable ways. 자, plenty of는 몇번 만나봤습니다. 뜻은 많은이라는 뜻이라 했어. 됐습니까? a lot of의 뜻입니다. A lot of, plenty of, a lot of. 그 다음에 unpredictable은 predictable의 반대말이겠죠. unpredictable은 predictable의 반대말이고, 그러면 predictable의 아까 전에 얘기한 뭐가 보이냐면 pre가 보여. pre, pre, pre하고 for하고 전부 다 미리, 전에란 뜻이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predict하면 예측하다고요. 그럼 같은 말은 뭐예요? foresee죠, foresee. 그렇죠? predict, foresee 같은 말이 예측하다. 거기다가 of를 붙었으니까 예측할 수 있는 이겠죠. 예측 가능한. 근데 on 붙었으니까 예측 불가능한 이겠죠. 예측 불가능한. 됐습니까? unpredictable. 그러면 예측 불가능한이란 말하고 아까 전에 미리 읽어본 것 중에서 뭐랑 통하냐? 얘랑 통하죠.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하고 뭐가 그가 뭐할수 없었던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통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자, 그래서 이 문장 단어부터 쭉 하면 뭐 such things 했고, 그 다음에 for example 나오고, 그 다음에 optimist 이 문장에 있는 단어들을 쭉 설명했고. 자, or는 원래는 붙여주는 게 좋겠어요. 근데 뭐 다른 문장이, 그러니까 원래는 or가 여기 있다. Or in another scenario, his skills can skyrocket and his numbers can get even better. 이거는 뭐좀 좋은 거 같은데? 쭉 읽어봤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kyrocket 하면은 갑자기 치솟다, 급등하다, 동사로 쓰이면 skyrocket. 그래서 스카이로켓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동의어는 soar가 있겠습니다. soar. soar. 됐습니까? 스카이로켓, soar. 치솟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그 외에도 뭐 rise 같은 것도 있겠고요. rise. rise.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numbers를 여러분 숫자라고만 생각하면은 조금 이제 해석이 곤란해질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넘버가 무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렇죠. 비즈니스맨 이런 말도 나오고 뭐 아까 보니까 뭐 리세션 이런 단어도 나오잖아. 리세션 불경기 그렇죠. 이런 뭐 비즈니스맨 리세션 뭐 이런 말이 나오는 와중에 넘버즈가 뭔 뜻일 것 같아요? 게다가 his numbers can get even better 이러고 있는데 이 넘버라는 단어를 어떻게 처리해 주면 좋을까? 실적이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재무제표상 파이낸셜 한 그거 할때 숫자를 막 적어놓잖아.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 넘버잖아, 넘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재무 상태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재무 상태인 거죠, 넘버. 이러한 글 속의 넘버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재무 상태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단어는 좀 in any event 뭐 any 다 아는 단어인데 해놓은 이유는 뭔가 문법적 설명할 게 있겠죠. In any event, he will be foolish to stick to his old vision in the face of new data.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여기는 stick to 하면 고수하다, 고수하다 딱 달라붙어 있는 거 stick to.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기 foolish to stick to his old vision. 그러면 stick to his old vision에 대해서 글쓴 사람은 뭐 긍정적인 뭐 입장이야, 부정적 입장이야? stick to his old vision에 대해서 앞에다가 foolish란 말 붙였으니까 당연히 이러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stick to his 뭐 stick to your old vision 하지 말란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런 표현 있죠. In the face of는 뭐뭐를 맞닥뜨렸을 때 이런 뜻입니다. 뭐뭐를 마주하게 됐을 때 in the face of. face가 얼굴 말고 다른 뜻도 있죠. 그 다음에 there's nothing wrong in doing. There is nothing wrong in doing 하면 doing 하는 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뜻입니다. There is nothing wrong in doing. doing 하는 건 잘못한 게 없고. 그다음에 doing 자리에 modifying 맞죠? modifying 하면 modify의 뜻이 수정하다, 고치다. 그래서 modify 중에서 이제 이게 뭐 여러분들 뭐 fix라든지 correct라든지 이런 단어는 중학교 때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고등학생으로서 modify하고 같은 말로 알아둬야 될거 modify 동사로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modify하고 같은 말은 revise가 있죠. revise. revise. There's nothing wrong in revising your vision. 그 다음에 병렬 구조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왔어. 여기에 얘왜 이렇게 생겼을까 해놓고 요런 거 병렬 and, but, or 있으면 병렬 구조니까 여기에 뭐야 or 하고 abandoning 사이엔 there is nothing wrong in이 상약된 거죠. There is nothing wrong in abandoning. 됐습니까? 그러니까 modifying 하는 것도 잘못된 게 없고 abandoning 하는 것도 잘못된 게 없다 이 뜻이고요. 병렬 구조니까 이거 꼭 이렇게 생겨야 된다. ing 꼭 붙여야 돼요. 됐습니까? 얘하고 똑같은 형태로 돼 있어요. 병렬 구조에서 abandon 이렇게 써 있으면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bandon의 뜻은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버리다 폐기하다. 자, abandon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단어가 꽤 있는데요. 일단 뭐 중학교 때 배웠던 뭐 친숙한 단어로는 give up 있죠. give up. 그 다음에 discard. 이제 중 고등학생이니까 discard. 폐기하다. discard. give up. abandon. 그 다음에 it 밑줄 끈건 얘가 뭐셋중 뭐냐? 아, 넷 중, 다섯 중이구나 여러분들. 다섯 중 뭐냐? 만약에 인칭 대명사라면 뭐 대신 왔냐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as necessary 이런 거뭐 별거 아닌데 좀 해석이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는데 as necessary의 뜻은 뭐 필요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면 as necessary. 뭐 왜냐하면 as it is 뭐 이런 식으로 생략됐기 때문에 as it is necessary 필요에 따라서 됐습니까? 자, 리세션 같은 단어가 지금은 뭐 여러분들 1학 모의고사 때이 모의고사 때 뜻을 가르쳤는데 이건 이제 고등학교 뭐 2학 고2 2학기 정도면 알아야 될 단어입니다. 리세션.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문장 비전은 움직이는 목표물을 쏘는 거랑 비슷하다고 했고요. Plenty of things can go wrong.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잘못될 수 있대죠. In the future. 미래. And plenty more things can change. 그리고 뭐또 많은 더 많은 것들이 하면 되겠죠. 더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 바뀐다는 얘기가 변화죠, 변화. 그렇죠? Stick to 하고는 뭔가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Moving이죠, 그렇죠? Moving. 바뀔 수 있다. 어떤 식으로? In unpredictable ways. 됐습니까?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됐습니까? 많은 것들이 잘못될 수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예측 불가 그러니까 in unpredictable ways가 저 뒤에 that he 뭐뭐 뭐, ways that he could not 뭐였습니까? that he could not cannot였나 뭐 하여튼 cannot foreseen had couldn't have 있네요. couldn't have foreseen 이렇게 돼 있죠. 같은 거예요, 지금. 그가 예측할 수 없었던 하고. when such things happen 그러니까 이제 such things가 뭡니까? unpredictable한 way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또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이 미래에 잘못되는 그런 일. 앞문장 전체에 자, 긍정적 상황이야, 부정적 상황이야? 부정적 상황이 생겼을 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들 그저 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뭐 변화가 생기고 뭐 뭔가 잘못돼 가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부정적 일이 생겼을 때 여기다가 부정적 상황이라고 간단하게 적어놓는 거 좋겠죠. 그런 일들 해석은 그런 것들이 생긴다 이 말인데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You should be prepared to 어쩌고저쩌고 너는 뭐뭐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몇 단어에다가 하면 뭐 이런 단어가 자꾸 보여요. 됐습니까? 이런 단어가 보이니까 여기 답이 그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놓고 이게 이 문장 해석에서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에 그 낙관적 전망이 날라가 버릴 수 있다. 아주 막 엄청난 불황이나 또는 막 극심한 뭐 공격적인 뭐 어떤 경쟁 어떤 식으로 생기는 그가 could not have foreseen 뭐할수 없었던 예측할 수 없었던 자 이거 요 문법도 있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조동사 have pp랍니다. 조동사 have pp 조동사 have pp는 뭐못 그러니까 뭐 I shouldn't have done it 하면 뜻은 나는 shouldn't have done it 하면 난 그거 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실제로는 했다란 얘기할 때 쓰는 조동사 have pp라는 문법이 있었죠. 조동사 have pp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학교 시험 문제에서 종종 서술형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도 한번 써봐라 이런 식으로 그가 뭐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안 좋은 일이 생긴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뭐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생길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or in another scenario. 또는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his sales can skyrocket. 판매죠. 그의 판매가 뭐 한다? 갑자기 치솟는다. And his numbers. 그의 어떤 그 재무제표가 can get even better. 뭐할수 있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뭐 even 뒤에 이거 비교급 맞죠? 그렇죠. 훨씬이라는 뜻으로 5종 세트. even better, much better, still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뭐 알죠? 그래서 그의 재무제표상의 어떤 숫자들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 뭔가 좋은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든게두 가지야. 뭔가 예측 불가능한 이유로 그렇죠.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안 좋은 상황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옵티미스틱한 게 날라가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니면 갑자기 뭐, 갑자기 막 판매가 잘 되고, 뭐 재무제표가 훨씬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뭐 경우에는 뭐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any event 여기에 any는 암만 둘러봐도 not도 없고 묻지도 않고 내 안에 not 있다도 없어. 그래서 그럴 때 any는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라고 해석해야 된댔어. 그래서 in any event 어느 경우에라도란 뜻이죠. 어느 경우에라도.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상황이든 좋아지는 상황이든 어느 경우라도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he will be foolish. 그는 뭐할 거다? 멍청할 거다. 그러니까 자, 무조건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왜 멍청한, 어떤 놈 보고, 야, 멍청해! 그랬으면, 왜 멍청한지를 to 부정사로 설명할 수가 있죠. 왜 멍청할 거다? To stick to his old vision. 뭐 해서 그의 옛날 비전에 고수하게 되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면, 멍청한 짓을 하는 걸 거야. 됐습니까? stick to 하면은, stick to his old vision 하면, 뭔가 change하고, move하고 하는 느낌입니까? 아니죠. 그쵸? 가만히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든 갑자기 안 좋아지든 갑자기 좋아지든 하여튼 어떤 상황이든 그는 자신의 올드 비전 옛날에 생각하고 있던 그런 것만 붙들고 있으면 멍청하게 될 거야. In the face of new data 뭐를 마주하게 됐을 때? 새로운 정보를 마주하게 됐을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정보는 뭐에 따른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변화하는 상황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갑자기 뭐, 거래처의 양이 줄어든다든지, 또 좋아지면 뭐, 갑자기 뭐, 거래처의 양이 늘어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다 경영을 하는 사람은 데이터화 하겠죠. 거래처 숫자가 뭐, 지난달에는 뭐, 다섯 개였는데, 이번에는 뭐, 열 개가 됐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마주하게 됐을 때, 옛날 상황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것은 멍청한 짓일 거다. 이거 뭐 하란 얘기야, 지금? 변화하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don't stick to your old vision 이 말이죠. 됐습니까? change your vision 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re's nothing wrong in modifying your vision. 그래서 뭐 하는 건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너의 비전을 modifying 하는 건 잘못된 게 하나도 너의 비전을 수정하는 건 아무 잘못된 게 아니야. 또는 or even abandoning 또는 심지어 뭐 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야? 여기에 it은 뭘 잡아왔으니까? your vision 잡아왔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비전을 수정하는 것도 잘못된 게 없고, 또는 심지어 너의 비전을 버리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야. 뭐가 변했으니까? situation이 바뀌었으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and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너의 비전을 modifying 하든지, 됐습니까? revising 하든지. 됐습니까? 아니면 심지어는 아 이거 말고 딴거 새롭게 우리가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뭔가 논리적으로 타인들에게 자 보세요. 내가 이런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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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라고 설명하랍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가 저지른 저지레를 잘못된 결정을 뭐 해라? 방어하래. 방어. 이 방어라는 게 물론 좋은 뜻도 될수 있지만 뭐하라는 얘기인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방어하는 건 뭐예요? 방어하는 건 지키는 거잖아. 그렇죠?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스틱 투 하라는 얘기야 지금 스틱 투. 됐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이거하고는 반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너의 경험을 뭐하기 위한 공유하기 위한 어떤 사람의 집단을 만들라?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의 비전이 뭐하도록 따르도록 해라 뭐를 더뉴 리얼리티 새로운 현실 여기서 얘기 예를 들어서 나온 새로운 현실이 뭐가 있어요 한네 가지가 나오죠 새로운 현실 두 개는 부정적이었고 두 개는 긍정적이었지 그치 새로운 현실 크루얼 리세션 또 뭐? 또 뭐? 뭐였더라 어그레시브 컴페티션 그쵸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건 갑자기 your sales가 갑자기 뭐야 sky rocket 하는 거 또는 your numbers가 get better 하는 거 그렇죠 그게 새로운 현실이죠 답은 4번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5번은 왜아 이거 안 가르쳐 드렸네요 consult 하면 상담하는 거죠 expert 전문가 뭐 predict는 아까 가르쳐 줬습니다 예측하다 그래서
consult A to do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해라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뭐하기 위해서 to predict the future economy 미래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서 미래 경제를 예측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바꿔라 don't stick to 해라 됐습니까?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좀 하고 그 뭐야 그 꼭 가져오세요. 꼭 가서 수고들 하셨습니다.